가. 아, 잠시 쉬려고 했는데 여기서 3시간이나 또 자버렸다. 출발하자. 너무 많이 잤다. 미주리 왔으니까 알라베마 찍고 플로리다 찍으면 된다. 기름 넣고 있는데 또 살벌한 게 나왔네. 38불 54전. 오늘은 뭐 이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갔지? 당황스럽게. 기름도 쌌는데 미스터리하네. Anyway, 출발. 알라베마 도착. 뭐 이렇게 빨리 도착하냐? 루이지애나에서 1시간 거리의 미시시피, 1시간 거리의 알라베마. 이렇게 다들 가까이 있니? 왜 이리 다 가까이 있니? 나 벌써 줄을 2시간 만에 줄을 2개 넘었는데? 이상한데? 플로리다 웰컴 센터 도착했네. 이거 뭐고? 오. 아따매, 그건 그렇고 억수로 피곤하네. 30분만 좀더눈 붙이다 가야겠다. 피곤해서 안 되겠어. 결국엔 날이 밝았다. 일단 씻자. 여기 근처에는 24피트니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공중 화장실에서 씻어야지. 일단 양치는 했고 머리 좀 감자. 한 3일 만에 감는 것 같다. 아우 디러. 이게 노숙자지. 차박 가려고 하면은 마음 단디무라. 이렇게 힘들다. 사람 같이 살려면 아직 며칠 더 남았다. 반팔 입고 있는데 절대로 더워서 반팔 입고 있는 게 아니야. 있긴 보이나 겁나 춥다. 머리 얼겠다. 머리 얼겠어. 헤어드라이기는 당연히 없지. 출발하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4시간 남았다. 가자. 머리는 가는 동안 마르겠지. 고리 굿모닝. 출발할까? 가자. 4시간 남았는데 괜찮나? 좀 오래 걸리네. 그래도 난널 믿어. 그래도 빨리 가자. 알겠다, 빨리 가자. 봤다시피 아주 숲을밖에 없다. 그자? 나이스 플로리다. 이게 루이지애나부터 해서 계속 이런 길밖에 없네. 역시 뭔가 물이 많으니까 나무도 아주 무성하고 아주 그냥 숲풀 같아. 숲속에 하이웨이를 그냥 막 뚫어놓은 그런 느낌이야. 머리 와이를 귀엽노. 스네이프 교수 같다. 도로가 아주 기가 막힌다. 자동차 CF 찍기에 아주 기가 막히는 곳이네. 여기서 나의 로망 랭귤러를 딱 타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곧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Dreams come true. 역시 코리, 니는 곰이 맞나 보다. 여기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네. 차안보다 숲풀이 있는 곳이 더잘 어울리네. 야, 이런 버스 캠핑카에다가 가족끼리 저렇게 요트도 실어놓고 뒤에 자전거도 딱 실어놓고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도 뭐 여유가 돼야지 하겠지? 근데 저거는 진짜 보기 좋다. 나도 저러고 살고 싶다. 뭔가 플로리다는 억수로 캠핑하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 호수도 많고 바베큐 파티하기 아주 박살나는 곳이네. 그건 그렇고 바베큐 파티는 혼자서는 못하니까 친구들을 다음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갈 사람 있니? 요거에 플로리다는 쪼개 덥네. 갑자기 기온수가 슥 올라가는 거 보니까 플로리다는 쪼개 더워. A few moments later.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는데 왜 그럴까?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흐려지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날씨가 갑자기 많이 흐려졌어? 이 자식 이거. 저 구름 예사롭지 않은데 약간 비가 내릴 구름인데. 그래 뭐 어차피 세차하려고 했으니까 이왕 내릴 거면은 찔끔찔끔 말고 막 때려 부어서 내려줘. 세차장 안갈수 있게.
지금 내가 가는 곳이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는 도시인데, 이제 한 시간 남았다. 시간 안 갈 것 같지만 다 간다 말이야. 아, 기분 좋아. 아따매, 포르쉐 섹시하네. 파란 색깔로 쫙. 역시 포르쉐는 원색이지. 목적지까지 남은 시점 30분에서 30불 81전 썼다. 30분 남았다. 도착하면 밥부터 먹어야지. 배고파 죽겠네 아주 그냥. 날이 영 꼬리꼬리하네. 그러다 한번 가보자. 오자마자 비가 오네. 날 이렇게 반길 줄이야. 빗방울들이 날 반기고 싶어 했구나. 아 정말. 그래 마구마구 오려무냐. 아주 그냥 막 쏟아지려무나. 제발 세차 안하게. 결국에 쏟아 붓네. 쏟아 부어. 그래도 다 도착해서 비가 와서 천만 다행이야. 오는 길에 비가 만약에 왔으면은 또 미국 아들 빗길에 운전 억수로 못하거든. 그러면 교통체증이 아주 심했겠지. 참 이걸 럭키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헷갈린다. 아 겨울에는 미국 다 대부분 다 건조한 것 같아. 건조하니까 핸드크림하고 스킨로션하고 이 뭐고 입술에 바르는 거 안 바르면은 아주 아작이나. 핸드크림 이런 것도 무조건 발라주라 제발. 괜히 피부 썩어갖고 가지 말고 미국 오면은 핸드크림, 입술 보습제, 스킨로션은 필수요 필수. 그리고 또 여자들 타는 거 억수로 싫어하잖아. 그걸 위해서 선크림은 아주 필수란 말이지. 핸드크림 내가 쓰는 건 아 뭐이나 플랜 365 요것이가 냄새가 내가 좀 냄새 기가 막히게 예민한데 얘가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아. 그리고 버츠비 요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니가 좋아. 요 복숭아 맛이 있더라고. 그거는 다음에 살 거요. 지금 요것은 허니 맛인데 다음엔 복숭아로다가. anyway 내가 바르는 용품들이 요렇게고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알려주는 것들. 협찬 받은 거 아니다. 협찬 좀 해주세요 제발 please. 플로리다 잭슨빌에 오자마자 먹는 음식이 볼러포. 아 비가 와가지고 손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 카메라 손가락 좀 나와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사실 미국은 딱 미국 특유의 미국 트레디셔널 푸드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딱히 뭐 이게 딱 미국 음식이다 하는 게 많이 없어.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비 오는 날 미국에서는 파를 먹지. 파가 뭐야? 베트남 쌀국수 베리굿이지. 비 올 때 우리나라 비 오면은 막걸리 파는 찾는 것처럼 여기 애들은 비 오면은 파를 찾지. 그래서 파를 한번 쪄줘볼게. Let's go. 역시 파는 스프링 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주 큰 걸로다가 비프를 먹어줘야지. 그지? 역시 포는 고수가 빠지면 안 되지. 아, 찍인다. 그래 또 한국인 요게 빠지면 안 되거든. 요게 양파인데 스리라차 소스를 딱 뿌리면 맛이 약간 김치 같아요. 담백한 포에 매운맛을 더해주고 만두에다가 요것은 이제 포 안에 열 야채들. 그리고 요것이 에피타이저인데 기가 막히지.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의 기가 막힌 조합이라 할 수 있지. 요거는 역시 국물이 중화지. 오케이 내리구시네. 만두 아주 기가 막히지. 내리구시야. 하지만 역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 돼지고기 랩.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방금 뿌린 소스가 땅콩 소스. 알러지 있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오, 땡큐. 역시 포는 면이지. 한번 맛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초전 박살 잘 먹었다.
저 밖에 비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그치면은 바다로 보고 비가 계속 온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팁까지 해서 23불. 아주 가성비가 꿀이지.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으면 베리 굿이지. 오늘 여기까지. 아까 전에 거기서 먹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플로리다가 악어가 유명하다가지고 또 악어를 한번 잘 만나러 왔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대가리 세 개 보이나? 대가리 세 개? 저거이가 다 악어요. 오, 야, 좀, 야, 너희들 귀엽대. 야, 실제로 악어 이렇게 보는 건 처음 보는데? 아주 귀염둥이들. 근데 다들 새끼라서 조그맣네. 야,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근데. 야, 드디어 동부의 바다에 왔다, 동부의 바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동부의 바다로 왔어. 이 정도면 대륙 횡단 아이가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이스트 코스 봤으면 집에 가야지 뭐. 와, 근데 어떻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 비가 아주 막 그냥 쉐리만 때려 붙네. 고맙게 세차하면 되겠다. 어쨌든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왔을 건 촬영 더 이상 불가. 내일 날씨 맑으면 촬영하는 걸로 하고. 와, 이거는 무리. 어쨌든 횡단 성공. 후. 그래도 여행 계속 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내 여행을 빨리 따라오도록 해. 오케이? Let's get it.